새끼 왜 이래 이거. 뭐하러 손을 놀아. 완전히 무너져 있죠. 따라가서 무너져 있죠. 연습해 주시는 방법은 그냥 간단해요. 그냥 옛서클 많이 하시면 돼요. 옛서클 많이 하시면 좀 덜 어려워요. 알겠죠? 턴이 붙으면은 업, 다운, 업, 다운, 점프, 투, 스텝. 이제 여기에서 턴밖에 안 붙였어요, 여러분. 나 너무 무서웠어. 거의 진짜 무서워. 야, 야, 빨리 챙겨. 우선 챙겨. 너 챙겨, 챙겨. 지금 챙겨. 챙기는 게 답이야. 야, 이거 뒤에 있어. Run. 야, 뭐야? 다음 주면은 시험이에요, 여러분. 괜찮을까요? 1학번 이효진입니다. 이 훈련은 뮤지컬 댄스 훈련인데 이제 교육생들이 이제 발과 손이 딱딱 맞아야지 뮤지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훈련하고 있습니다. 제가 태교하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옆에서 태교하라 하고 아이스커피 먹으라 하는 겁니다. 자, 따라하세요. 17학번은 꿀빵학번이다. 17학번이 꿀빵학번은 아닌데 이제 뭐 동기들이 좋은 동기들이 많으니까 그게 꿀빵학번 아니겠습니까? 거기 그냥 제일 많이 했지. 뭐해? 동기 버려. 어? 여기 뭐 개인기 하러 왔어. 개인전이야. 어? 동기 버려.
동기를 버렸다기보다 자기 혼자 그랬는데 네 죄송합니다. 조한경 쌤. 네. 놀랐어. 놀랐어. 우리 홀대. 아닙니다. 그렇게 꿀 빨지는 않았습니다. 제가 마지막에 동작을 이어나가지 않았습니까? 동기가 저를 버려서 약간 당황하긴 했습니다. 뭐 이 자식아? 아! 이 자식아? 너 인성에 문제 있어. 수입니다. 왜 이래 왜 이래? 왜 이래 왜 이래?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. 숨 쉬어. 이 새끼 왜 이래 이거? 이 새끼 왜 이래? 야 빨리 풀어. 빨리 풀어. 아닙니다! 그렇게 있다면 됩니다! 널널하게 할 거야. 맙소사. 맙소사.